할렐루야. 새해 첫 예배를 성찬 예배와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초영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6장 60절로부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따르는 이가 있고 떠나는 이가 있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파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 인천 순복음교회 예배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복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혹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은 없는지, 또 주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점검해보고, 또 새해 정말로 주님 앞에 다짐해보는 귀한 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저도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효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겠습니다. 새해 우리의 표어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다짐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교회,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 서로를 섬기는 교회. 올해는 꼭 노래를 한 곡, 두 곡 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순복음교회 김성수 장로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